안녕하십니까. 심유취미분대입니다. 자, 오늘은 봄이 돌아와서 새 잎들이 파릇파릇이 나고 있는데, 진딧물과 모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농약을 살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TD폰이라고 그러네요. 이것을 주로 보면은 그 모과나무에 노란 반점이 잎에 이렇게 빡빡빡 있는 그런 게 적순병이라고 그러는데, 그것이 봄이 되면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농약이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붉은 별 무늬병이라고 여기 데가 있는데, 물 20리터당 25g입니다. 25g은 여기 이제 여기 2리터입니다. 2리터. 네, 2리터를 25g 10분의 1 하면 2.5g, 2.5g을 이게 배합을 해서 살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모과나무들의 잎에 노란 점이 반점이 생기는 그런 병이 적순병이라고 하는데요. 모과나무에 그런 병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마다 해마다 그냥 이 농약을 갖다가 한세 번씩 네 번씩 이렇게 쳤습니다. 약을 치고 나니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. 봄철이 되면은 새잎이 이렇게 싹이 트고 할때 진딧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이 농약을 사용을 해보니 진딧물도 잘 잡혔고 병충해들도 많이 효과가 있었습니다. 자, 이 나무가 모과나무인데요. 올해는 꽃이 많이 맺었습니다. 작년에는 꽃이 이렇게 많이 안 맺었었는데, 꽃이 많이 맺었어요. 자, 이 나무도 모과나무인데요.
이 나무가 잎이 쭈글쭈글해 쭈그러지는 그런 병이 들어가지고 잘안 낫더라고요. 그래서 한 2년간에 그 병을 치료를 하고 약을 주고 이랬더니 이제는 잡혔습니다. 잡혀서 올겨는 잎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 나무도 모과나무입니다. 모과나무인데 아주 키가 높은 것을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분재를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이 나무는 윗부분을 삽목을 하고 밑부분이 이렇게 가지가 번창하였습니다. 자, 이 나무는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자라난 모과나무들입니다. 자, 나무들이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좋은 분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